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왜 이렇게 어색하지 또? 아이씨, 왜 이렇게 또 어색하냐. 3일 동안 쉬고 오면 좀 약간 이렇게 어색함 좀 있어요. 참, 이게 5년이 다 돼가는데도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대창볶음 5인분, 꼼장어 볶음 5인분을 시켰습니다. 여긴 저도 처음 시켜보는데, 아, 침이 나오네요. 아, 굉장히 맛있어 보여가지고 일단 시켰어요. 여기 이름이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는 놨는데, 연남동 주유소라는 곳입니다. 대창볶음 15,000원짜리 5개 75,000원. 여기 대창볶음이야. 그리고 꼼장어 볶음은 13,000원 5개 65,000원. 그리고 후식은 서브웨이인데 그냥 뭐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끼입니다. 첫 끼예요. 그리고 집에 소장돼 있는 쌈도 좀 있고, 여기 쌈이 안 주네요. 대창볶음부터 먹어봐야지. 지금 턱이 절 풀려가지고 원래 서브웨이 먼저 먹으려다가 돼지야? 입이 안 벌어질 것 같아서. 어머, 역시 대창을 어떻게 해든 맛있긴 맛있죠. 오늘은 씹는 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꼼장어도 그렇고 대창도 그렇고 약간 씹는 소리들이 좋아가지고, 요거는 꼼장어. 딱 안주감이네요. 안주감이네. 딱 약간 소주 안주. 약간 소스가 매콤한 떡볶이 소스 같기도 해요. 근데 소스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언니 살 빠지셨나요? 네, 다시 84를 달려가는 도중에 8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꼼장어 좋아해요. 제가 원래 숯불 꼼장어도 숯불 원래 숯불 꼼장어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작다. 야식 땡기인가요? 소리 때문에, 쫄깃쫄깃 소리 때문에. 쌈도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엔 원래 저 쌈도 많이 안 먹는데, 요즘 쌈이 진짜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지? 비싸니까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집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어요. 다시 먹으면 폐쇄될 것 같다고요? 근데 이 소스는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 맛인데? 간이 굉장히 안주입니다. 아, 그러네. 간의 이름이 무슨 주유소였네. 연남 주유소였네. 술집 이름이었네. 네, 햇다방 유지를 못하지렴. 노래 저작권 약간 요런 게좀 심해져가지고 정지 먹을까 못하고 있어요. 이번엔 그래도 대창도 한번 싸먹어볼까요? 대창을 또 싸먹어보긴 처음이네. 와우. 이건 이따 볶음밥 해 먹어야겠네, 볶음밥. 요즘 자주 섞이시네요. 그러니까요.
80kg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 그 힘, 만지기 진짜 힘든데, 80kg가. 아니, 군산은 가보셨나요? 군산 가봤어요. 그 철도길 유명한 데죠, 거기 군산이. 그 빵집 유명한 데 있는데.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요? 주말 내내 또 물주신 줄 알았다고? 응? 아, 저 이성당 맞네. 군산에 갔다가 군산 가면 이성당을 꼭 먹어야지. 아이고 또 와씨, 저는 14kg 뺐어요. 먹방 보면서 먹방 보는 재미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봐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리죠. 숟가락을 듬뿍 한 입 드셔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숟가락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먹어야 한 번에 더 막아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은근 매콤하기도 하네요. 매콤도 하고, 어머, 대충 빠진 것 같아. 매콤도 하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맛있게 많이 드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메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후원 또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잊지 않고 있으셨군요.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광고 하나 이렇게 좀 촬영하고 그 다음에 라면 가게 오픈하잖아요. 우리 미애님이 라면 가게 오픈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애가 그때는 퇴근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생유. 그래서 라면 가게는 토요일날 열 생각입니다. 또 왜냐면 이번 주는 또 우리 편집자가 이제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예 편집본에 안 올라올 거예요. 예순이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토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여기 아마 토요일날 라면 가게 열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닙니다. 매번은 아니고 아직 결정 못했어요. 요번엔 일단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밤 10시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헐, 이메프 대기 타고 있어요. 헐, 감사합니다. 요번주는 금요일날에, 아, 요번주는 편집본이 안 올라오고 요번주는 토요일날에 방송이 있다는 거, 밤 10시에. 이메프는 이번 주 수요일. 채소가 많네. 이렇게. 아, 이메프에서 뭐 하냐, 그래. 소상공인 물건을 제가 광고를 합니다. 세계 제품. 순대볶음? 말해도 되나? 순대볶음? 그리고 떡 하나 있어요, 떡. 떡 하나. 그리고 작년에 대박 쳤던 김부각.
아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만시드 그리고 양지로 나와요. 아 이게 생각보다 금방 없어지네. 나 이거 오이는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꼼짱어도 같은 집 거예요. 양념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만 푹 깔아놔야겠네요. 굿! 눈치 챙겨! 눈치 챙기게. 근데 먹다 보니까 은근 또 맵네요. 소스가 좀 많이 식혀 있는 거는. 좋아, 좋아. 채소 많이. 요즘에 채소가 맛있어요. 비싸서. 10인분 실화인가요? 어, 틀렸어, 이거? 인터넷 썼어, 인터넷. 근데, 10인분이라고 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게, 솔직히 말해서, 대창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구나. 대창도 그렇고, 꼼짱어도 그렇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분수로 이렇게 따지자면은, 솔직히, 트릭인 거지, 트릭. 나 10인분 먹었어요 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10인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한 2.5인분 한 2.5인분 정도? 꾸덕꾸덕해요. 그럼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못 먹는 일도 감사드리고. 아유,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드셔도 보셨던 분들은 다 알지, 당연히요. 대창 1인분이 한 줄 되려나? 종로의 공평당의 꼼짱어집이요? 줄 서서 먹는 곳이요? 아, 요즘 못 가겠네. 줄 서면 안 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근데 종로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종로? 종로는 그냥 호프집? 후식이 서브웨이. 그럼요. 후식은 빵이니까. 서브웨이. 솔직히 서브웨이가 양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서브웨이를 제가 후식이 아니라 본식으로 먹으려고 했다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후식으로 먹으려고 했었는데 고추 빼고 고추가 생각보다 많네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너무 빨리 먹으면 배가 빨리 불러와서 많이 못 먹어. 얘기하면서 기분 안 좋은 날에 뭘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까요? 단 거? 짜고 단 거? 매운 거?
좋아요. 새집 화이팅. 원래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뭐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잠깐만요. 이건 읽어줄게요. 아니, 놀토에서 동현님이 춤 직관하신 소감이 어때요? 아이고요? 뭐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어떻게 치는 거지? 이거 어려운 춤이었네요, 이거? 뭐 이렇게 치시던데? 아무 생각 없는데?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무 느낌 없던데? 그냥 추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뭐 느낌을 꼭 가져야 할까요? 그냥 저는 열심히 먹고 오고 있습니다. 그냥 아, 열심히 먹고 오면 되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오면 되지. 아직 따뜻하네요, 그래도. 어머님, 볶음밥 볶아 드실 생각이신가? 네, 요거는 소스가 볶음밥용인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좀 비벼야겠는데요?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짬뽕이요. 먹고 싶을 때. 풀렸어. 볶음밥 너무 맛있겠죠? 여기 소스가 볶음밥 하기에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김 싹싹 뿌려가지고. 당근 케이크요? 제가 퍽퍽한 케이크하고, 그러니까 당근 케이크하고, 레드벨벳인가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레드벨벳은 치즈 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제가 치즈 맛이 너무 강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즈 맛이 너무 강한 거 레드벨벳하고, 당근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투자로? 투자로 한 번만. 채소도 좀 깔고요. 여기 섞어 먹어볼게요, 그럼. 대창하고, 꼼장어 같이. 요렇게. 오늘은 배가 안 차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본식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나오는 게 본식일 수도 있어요. 양념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가? 느끼함이 없네. 몰라. 근데 또 먹다가 질려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대창 젓갈에 꼼장어 집어 먹기. 연나는 주유소가 안 나와요, 가게가요? 아, 진짜? 저 배민으로 시켰는데?
또 그건 또 감사드립니다. 자, 자. 한번 싸볼까요? 생각보다 많이 씹어 먹었네요, 그래도. 솔직히 볶음밥은 야채로만 해도 돼야. 이렇게. 언니 턱은 안 아프시나요? 서브웨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턱을 푸는 중이에요.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아, 너무 쪼꼬매가지고. 한입 가득 먹고 싶은데, 너무 쪼꼬매가지고. 전 이 꼬독꼬독함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꼼장한 거 좀 큰 거를 아주 얻어잡고 너도 씹어먹는 거 좋아요.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언니 밥도 드실 건가요? 네, 지금 볶음밥 해먹으려고 골라내는 중이네. 님의 서브웨이 최고 메뉴야. 저 원래는 스테이크인가 뭔가 그거였는데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에그요. 에그. 많이 매운 맛은 아니에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해요. 아이고야, 전정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브웨이 또 그러고 시킨 거는 소스는 다 추천 메뉴였어요. 추천 소스. 전 추천 소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후추 소금 추가. 먹방 끝나면 뭐 하시나요? 일단은 요즘에는 가끔씩 이덕이가 도와주긴 하지만 썸네일을 만들어야죠. 일단 업로드 일단 눌러놓고
올라가는데, 썸네일 올라가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우선 올리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제일 고민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그 장면을 어떤 걸 할지 그걸 이제 항상 고르는 거지. 계속 돌려보고 그러고 앞에 음식 다시 사라졌으면 그거 합성도 좀 하고 그렇게 했다가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우기 시작하죠. 치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좀 쉬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하면 한 3, 4시 정도의 운동? 뭐 쓴 것 같은데? 우리 볶음밥 볶아볼까요? 영원히도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살짝 넣을까요? 딱. 네, 이렇게 볶음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소스를 좀 덜어내고 대창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아무튼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아, 130만이 지금 코앞이에요? 지금 보시는 분들 한 번만 누르면 되겠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누르면 130 되겠다. 아유, 또 침이 나오네 또.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만 식혀 먹을게요. 입 대는 줄 알았어요. 간보다가. 또 여기 좋아요 꾹. 오케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소스가 이건 소스가 진짜 비빔밥 이랬나? 볶음밥 소스예요. 오, 와 이거는 와 이거는 내일도 비빔밥 해 먹을 수 있겠다. 볶음밥. 안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을게요. 아, 햇반 3개 들어왔어요. 소스가 엄청 달고 찐득한가 봐요. 달짝지근하면서 어느 정도 매콤도 하고 오늘은 치즈도 띠리링 소리는 미애가 에어컨을 껐네요. 제가 잘 읽어드린 점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또 유난히 또 채팅창도 좀 빠르세요. 대창. 딸기님도 그렇고 만보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분 계시는데요? 안 보이네. 어우, 3만 분이 계시냐? 이거 좀 더 덜어서 또 식혀서 이거 쌈으로 싸 먹어도 맛있겠다. 쌈. 그치 그치. 아, 살빠졌죠 약간. 생추쌤이랑 깻잎쌤.
아, 지아만보니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너구리님과 같이 운영자 열심히 해주세요. 상추와 깻잎이 전 무조건 깻잎파. 향 있는 걸 좋아해요. 아, 이름 또 까먹었네. 간향맛 나는 거 있는데. 한약맛 나는 거 되게 맛있어, 좋아하는데. 쌈이 요즘에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해. 당귀! 맞아요, 당귀. 고수도 좋아하고요. 전 당귀도 되게 좋아합니다, 당귀. 약간 향이 있는 거. 근데 좀 약간 단점이 있죠? 뭐든 먹어도 당귀 향밖에 안 나. 무엇을 먹어도 당귀 맛이 나서. 그리고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손에서 당귀 냄새가 나요. 그리고 트름을 해도 당귀 냄새만 나고, 좀 약간 단점이 있죠. 하루 종일 입에서 당귀 냄새가 나요. 방귀 말고 당귀. 엄마, 생방 처음 오시는데 또 후원을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아이고, 양지로 나오세요, 다들. 언니, 아기 때부터 그렇게 드셨나요? 엄마!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기 때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요! 아무리 제가 지금 많이 먹어도, 아기 때에는 밥을 못 먹었지만, 엄마가, 그쵸, 많이 먹였지. 뭐, 아기 때도 많이 먹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약간 좀 컸어가지고, 애가. 유치원 때도 보면은, 등치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일단은 일반 애들보다는 머리 한 통은 더 나와 있거든요.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엄마가 좀 힘들어하시긴 하셨죠. 오빠랑 저랑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오빠는 지금 옛날보다 좀덜 먹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도 감사드립니다. 후원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쌈촥. 햇님은 뭐예요? 햇님은 낳자마자 초등학생이었나요? 어렸을 때는 우리 오빠가 우유를 하도 젖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젖이 안 나왔대요. 3년 후에 낳았는데도. 그래서 저는 우유 먹었다던데. 키는 유전 맞습니다. 우리 식구가 다 커요. 우리 오빠가 180? 우리 엄마 아빠가 키 비슷하신데 한160 후반? 그 시절 때는 약간 큰 편이었죠.
이건 꼼장어와 대창어가 같이 있었어요. 소스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같이 섞었어요. 하얀 거는 쌈무. 뭐 땀이 나네. 근데 맵진 않거든요 지금.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이상하네. 맵나? 혜님은 친오빠도 많이 드시나요? 우리 오빠는 우리 네 식구 중에 제일 못 먹어요. 입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편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라면, 짜장면만 먹어요. 아니 다른 것도 당연히 먹긴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짜장면, 라면.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그 두 개 중에 하나 먹는 거 어떤데요? 면파. 그리고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해요. 우리 식구 중에 매운 걸 유일하게 잘 먹어요. 언니 방은 소소한 얘기들이 있어서 좋아요. TMR 좀 많이 한 편이죠. 아유, 긍정님도 감사드립니다. 주유수라고 써놨어요, 또? 주유소인데, 주유수라고 써. 그래서 아까 검색이 안 됐구나. 오타였습니다. 주유수가 아니라 주유소였어요. 언니 때문에 서브웨이만 가면 플랫브레드를 먹어요. 저도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빵이 한 두 종류가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빵 종류가 새로운 게 좀 오늘 보이더라고요. 간만에 들어갔는데. 하지만 저는 선구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항상 먹던 거.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운동하고 하는데 탄수화물 너무 땡겨. 최고 아니야? 탄수화물에 짜고 짠 거. 약간 저는 하루 종일 굶다가 짠 거 이렇게 딱 한번 먹으면 되게 희열이 느껴지던데. 막 몸이 부르르 떨려. 짠 거 아니 딱 먹으면. 아이고야. 언니 생방송 처음 보는데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콩깍지 씌운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골라냈네. 전 혹시나 대창이나 곱창, 저기 곱창이래. 꼼장어, 여기 와 있을까봐 하나라도 골라 먹으려고 했더니, 아이 씨웠다. 잘 골라냈네요. 어떻게 10시까지 굶으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아침에 자거든요. 더 늦게 자기 시작했어요. 약간 너무 바뀌어가지고. 아, 태은님도, 세윤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홍대 배달 넘버원은 그 뱀이는 지심이 나와요. 너무 광범위하다. 무슨 맛 없었지? 쌈 싸먹는 거 맛있네.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오늘 너무 요즘에 좀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니 너무 많다 이거.
막 아침 10시, 12시에 자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막 4시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10시까지 굶을 순 있어요.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일찍 일어나는 게더 힘들어. 너무 크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남동 놀러 갈 건데 맛집 추천이요? 저는 일단 중화복층 골드 그리고 거기 맛있는데 거기 중타 이상은 쳐요 메뉴들이 전 빠네 스파게티를 시켜 먹는데 죄송해요. 가게 이름 모르겠어요. 에이프릴이었나? 에이프릴이었나? 제가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가는 곳? 거기 메뉴들이 대부분 맛있어요. 이렇게 먹을까 좀 맵네요. 에이프릴 맞는 것 같은데? 맞네요. 에이프릴 빠네 맛있어요. 응, 맞아, 맞아. 빠네 스파게티 먹었잖아. 디에이프릴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도 에이프릴 들어가네요. 디에이프릴이에요? 오케이. 거기는 낮에 만약에 약속 있을 때안 가니 오래되네 그런 건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이에요. 요건 쌈무입니다, 쌈무. 아, 주연이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아날로그 치킨도 맛있어요. 생각해보면, 연남동에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먹어본 기억은 없어요. 대부분 배달. 옛날에는 연남동 나 많이 나가서 식당도 막 뚫어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도 못 그러네. 아마 님들이 더 연남동 자주 다니신 분들은 님들이 더 많이 아는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님 코로나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합동하여 이 위기를 넘겨보세. 진짜로. 라피랑 라스라니도 감사드립니다. 우린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요! 촥촥
너무 짤 것 같은데 한참 어디서 먹을까? 쌈은 거의 다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참맛 아이고 지연님도 야야님들도 감사드리고 쫑쫑쫑님도 똑지님도 언니 저 코로나 백수인데 어쩌다 나갈 때 걸릴까봐 고글을 샀어요. 진짜 고글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서브웨이 갖고 올게요. 녹화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지.